안녕하세요. 이번에 레슨을 하게 된 브라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YAP 서울대학교 박사 모임에 속해 있는 피아니스트 고울이라고 합니다. 이름 뭐예요? 이름이요. 아, 그래요? 나 그럼 한번 쳐볼까요? 알았어요. 잘하지만 아쉬운 게 있다면 안 많아요. 몇 가지만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가 생각하는 하이든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장난꾸러기. 아, 장난꾸러기예요? 그럼 소리를 좀 더 이쁘게 내보는 게 어떨까요? 우와, 이렇게 해서 약간 놀랐어요.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포르테를 내는 게 좋을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갑자기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준비된 상태로 좀 소리 이쁘게 아이고 소리 더 이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할까요? 그리고 여기 뒤에 좀 빨라진 어디가 막 자꾸 빨라졌는데 하고 이렇게 빨리 가지 말고 이렇게 박자를 정확히 해서 해볼래? 어디서부터요? 뭐 어떤 사람 같다 했어요? 장난꾸러기요. 장난꾸러기답게 정말 잘 쳤어요. 아, 더 이상 뭐 저는 가르칠 게 없고 제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수. 브라돌이 누나들 레슨 받아봤는데 어때요? 좋아요. 이번엔 교수님한테 한번 레슨을 받아볼 건데 기대돼요, 루니? 네. 그럼 바로 한번 교수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SYAP 서울대학교 박사 모임에 속해 있는 피아니스트 고울이라고 합니다. 몇 학년이야? 4학년. 선생님 초등학생 딸이 두 명이나 있는데 너랑 비슷해. 쳐보자. 잘했어. 뭐가 제일 어려워 할 때? 여기랑 여기랑 여기? 그래.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너가. 되게 음악적으로도 좋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좋고 다이내믹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네가 어려워하는 패시지 때문에 지금 되게 템포가 많이 느려지거든? 선생님 먼저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앞에서 템포가 나가야 되는데 왼손이 너무 무거워요. 여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지가 줄어야 돼. 엄지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왼손만 해볼게요. 오, 좋아, 지금. 지금처럼 시작. 에라, 파라, 파라 하고 솔에서 살짝 액센트. 솔파, 솔파 이렇게. 봐봐. 네. 해보자, 시작. 옳지. 지금 잘했어. 옳지, 지금처럼 해야 돼. 지금처럼.
엄지를 줄이고 왼손에서도 오른손이랑 똑같이 T랑 T랑 이 액센트랑 똑같이 엄지 줄이기. 그 다음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기 앞부분은 그냥 소리가 이게 아니고 윗소리 보이싱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거기 한번 해볼게. 좋은데 조금만 더 윗소리 내보자. 4번, 5번 손가락 힘 기르기. 잘했어. 잘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마디 오른손만 먼저 해볼게요. 할 때 엄지 줄이기. 이런 거 할 때 잘 안 되면 이런 연습하면 좋아요. 왜냐면 지금 엄지가 너무 크고 윗소리들이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기 키우는 연습으로 붙잡 연습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다 좋았는데 여기 봐봐. 할 때 왼손이 두 개가 같이 노래해줘야 되거든. 이중창처럼 오른손을 따따란 노래 너무 잘했는데 왼손은 그냥 쳐. 네가 정한 아티큘레이션 있죠? 슬러 있고 스타카토 그거랑 똑같이 오른손도 왼손도 왼손 여기 어렵지. 여기 왼손이 너무 두네요. 왼손 해볼게요. 방향성 천천히 옳지. 노래하세요. 여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어려우니까 노래한다고 생각해. 노래? 좋은데? 여기 문제였지 아까 전에. 어? 왼손 오른손 안 맞지. 너무 무거워요. 여기가 되게 가벼운 터치여야 돼. 여기 느낌이 어때 두 개가? 똑같아? 똑같으면 안 되는 거야. 처음은 그다음 여기서 되게 뭔가 엄청 슬퍼져야 돼. 마이너로 코드가 바뀌어. 그런 코드 같은 거 느끼고 하면 되게 좋고. 이거 제시부 칠 때 1주제랑 2주제 알아요? 배운 거 같은데. 배운 거 같은데. 어?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보통 1주제랑 2주제는 성격이 어떨까? 달라요. 맞아 맞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어? 그래서 처음엔 느낌이 어땠어? 1주제는? 신나요. 신나고 막 자신만만했으면 여기 2주제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좀 뭔가 남성적이었다면 여기 여성적인 주제로 바뀌거든요.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잘했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것 같아. 너무 잘했어. 지금처럼 하면은 나중에 엄청 큰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겠는데. 유익했어 오늘? 많이 연습하고 다음에 또 보자. 살짝 수그러들었다가 쭉 커지면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원하는 노래가 뭐냐면